근데 사실 윈스턴을 들고 나올 때는 칼리오스가 먼저 들고 나오고 레킹볼은 이제 에보 선수가 이제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핀이 계속해서 그런 그런 조합을 좀 들고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웨일도 지금 선수 교체 좀 있죠. 에이스 선수를 추가를 하고 드렁큰 둘리 선수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딜 조합을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격성을 보여주겠다 화이트 웨일. 그러니까 변화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계속 상대편이 손브라 위주로 굴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손브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 것 같거든요. 맞손브라? 네. 네. 예전부터 얘기 나왔거든요. 손브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맞손브라 네. 같이 들어 이런 얘기가 사실 뭐 손브라 리메이크 전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일단 먼저 성공경적 화이트 웨일이어서 MC대가 이쪽 올라와서 손브라 조합이라 그나마 디바가 없어서 포킹을 막아줄 수 있는 매트릭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뭐 포지션 자체는 워낙에 그리핀 잘 잡고 있기는 한데 칼리오스 야 칼리오스 사이드 뒤쪽 돌아서 지금 2킬 언제 고에너지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뜨거워요. 네 MC 선수가 그래도 킬을 만들어내주면서 변수를 좀 창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죠. 살아가면 슈퍼플레이 맞습니다. 근데 잡혔죠. 이러면 좀 많이 불안불안한데요. 리스폰이 가깝기 네, 때문에 리스폰이 좀 꼬이고 있거든요. 레킹볼은 빨라서 그렇죠. 압박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트레이서. 어쨌든 에보 선수만 유지가 되는 선에서 거점 홀딩만 되게 되면 거점 압박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진행을 오 해킹 와우 해킹 위에 포커시 베리시 여기서 와 파르시를 너무 쉽게 잡았어요. 지금은 포화가 오기 전에 잡았거든요. 자리아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라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포커싱으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합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메리트와 아가타가 맞춰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근데 에이스가 일단 칼리오스는 잡았습니다. 리스폰 말렸을 때 한번 전개해야 됩니다. EMP도 있고 그렇죠. 보여줘야죠. 쪽에 들어와서 상대방 위치 체크 다 해주고 있는 에이스거든요. 네, 상대 조합 바꾸는 것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 복구되기 전에 압박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최승환이 계속 중간에 허리가 달렸죠. 네, EMP까지 바로 전개됐습니다. 소원은 잘 올라갔는데 인원 차이가 지금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긴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다음 거. 여기서부터 바꿨으니까 카운터금 없다. 바로 그냥 받아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맥도 체력이 좀 빠졌거든요. 저스도 딱 빠졌고요. 확실하게 피니쉬가 안 돼서 애매해졌어요. 거점 압박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이 나온 건 아니어서. 네. 칼리오스도 지금 또다시 마무리가 됐고 계속 쿠킹전에서 화이트 웨일이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어요. 칼리오스 치유까지 잡히고 진짜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웨일 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서 계속 이런 식의 포킹전에서는 화이트 웨일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네. 있겠죠. 그만큼 라인 아래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직맥 그래서 계속 좀 리스폰이 말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교환이 좀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핀이 좀 안 좋은 교환이 계속 나오면서 중간에 최선수도 내주고 라인도 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오래 버티긴 했지만 결국 A를 내주게 됐습니다. 화이트웨일은 잘 뚫었고요. 예. 이게 좀 잘 뚫었습니다. 네. 저스는 이제 90% 자탄. 한으로 대지분수로 먼저 한타 열긴 했는데 소리방을 잘 뺐거든요. 그렇죠? 자탄 잘 끊었어요. 먼저 잡히네요. 소리방역 타이밍에 2등 못 봤으면 자탄의 EMP 연계까지 충분히 가능할 만한 턴이 올 수 있었는데 잘 끊었습니다. 4월이 그리고 빠진 상태고 장지우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러면서 걷어내죠. 칼리오스 2킬. 이렇게 넣는 압박이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게 궁극기도 굉장히 많이 차올랐고 흐름도 한번 끊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핀의 턴이 또 시작이 돼요. 메리트의 그 지옥의 EMP 턴 그리고 자탄 대지문세 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어서 화이트 웨일이 어떻게 보면 좀 말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리핀이 끊은 흐름은 정말 중요한 흐름을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서로 EMP가 있는 턴에 자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자탄 EMP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카운터를 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자, 정면 지역. 근데 집결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큽니다. 서로 자탄 묶었어요. 같이. 서로가 소리 방벽의 차이가 있죠. EMP의 가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서로 EMP 같이 들어간 상태에 그리핀은 초월이고 화이트 웨일은 소리 방벽이기 때문에 지워진 소리 방벽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핀은 실이라서 남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 그럴 수도 없죠. 자탄이 50%가 벌써 찼어요. 아하. 한 번 더 밀어냅니다. 네, 지원과 공 차이 때문에 지금도 그리핀이 거의 뭐 일방적인 이득을 봐버렸고
서로 동등한 교환을 해버렸는데 오히려 분위기는 그리핀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예. 있는 상태고 치우가 체크는 해줬죠? 그 다음에 직결 키고 들어가서 자탄 한번 그냥 총으로 버틴 다음에 대지문세 싸움 끌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EMP턴까지도 그냥 EMP까지 그냥 주게 되면 계속 끌려갈 것 같아요. 지금도 메리트가 훨씬 주도권 잡고 계속 빠르게 EMP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템포가 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자, 이거 아가타가 중요한 거 끊어주네요. 거기다가 MCD는 해킹이에요. 네. 네, MCD는 해킹입니다. 흐름이 계속 끌려요. 이러면 이번 한타 때 EMP가 또 거의 직전까지 차오를 수 있는 주도권을 또 갖습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가 안 돼요, 지금. 네. 계속 앞에서 들어오다가 누구 한 명씩 좀 잃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또 유도를 잘하고 있는 그리핀이기 때문에 이득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시간 곧 이제 2분대도 깨집니다. 이제 2분 13초. 대지군수 자탄 EMP를 다 카운터를 치면서 상대편 두 개의 지원과 궁극기를 초월만으로 받아친다.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힘들어요. 대지군수에? 아, 일단 잘 막았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메리트가 한 번 더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여기서 참지우. 그나마 지금 잘 슈퍼플레이 하나 해주긴 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자탄이 남아있어요. 묶었어요, 묶었어요. 요거. 근데 이게 밀어야 되는 한타잖아요. 여기서 초월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이후에 쭉 밀고 들어와서 EMP까지 일단 확실히 밀어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핀이 버틸 수 있는 궁이 있거든요. 버틸 수 있는 궁, 정리할 수 있는 궁이 있어요. 일단 두 칸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메리트 대기 좀. 두 칸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게 뭐 EMP! 이거 이게 문제입니다. 포커싱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나 같이 EMP! 카운터 궁에 딱 올라갔어요, 그리핀.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정리가 또 돼요. 먼저 좀 전개가 되기 전에 중력 자탄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면서 아예 그냥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선 포커싱이 됐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리핀이 상계돼서 나오면서 EMP를 먼저 그냥 써버렸기 때문에 네. 화이트웰 입장에선 두 칸은 먹었지만 좀 아쉬운 공격이 됐고 그리핀은 두 칸을 내줬지만 잘 막았죠. 자, 받아칠 수 있는 궁극기가 그리핀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자탄을 쓴 거예요, 칼리우스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묶으면서 시작해요. 스타트 일단 끊습니다. 치우 해킹한 이후에 마무리 잘했고요. 짧은 돌진으로 정리도 확실하게 했어요. 에이스 2킬. 2킬 이득은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최상까지 마무리. 그리고 칼리우스 이미 두 칸 먹었고 초월도 지금 유지용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 잡으면 충분히 한 칸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지부세까지 아가타. 전개 좋아요. 마무리. 전개 좋아요. 못 비비게 만들면 됩니다. 시간만 남기면 돼요, 이제는. 자, 시간. 그리핀은 시간 태워야 돼요. 그렇죠. 에보도 잡히고요. 레킹볼. 비빌 수 있는 거 다 나와야죠. 트레이서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메리트도 아 막내 트레이서까지 자 시간 자 15초 이렇게 일어나 예 뚫어내네요 시간 남겼어요 바로 이제 상대편이 앞선 타이밍 때 지원가공 누른 것들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유리한 궁극기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굴리면 된다 어차피 한 칸만 먹으면 된다는 판단하에 빠르게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화이트웰이 이득을 거둘 수 있었고 그런 부분 덕분에 바로 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을 남기는 것과 시간을 태우는 것 그 차이였습니다 어쨌든 그리핀은 무조건 시간을 좀 갈가 먹었어야 됐었는데 네. 14초가 일단 남았어요 화이트웰은 잘 뚫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초반부 이제 중반부 이제 비거점 뚫을 때 비거점에 공격할 때 그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좀 마치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네. 마지막에 좀 뚫어내면서 어찌어찌 이제 2점을 얻어냈어요 앞에서 이제 두 칸을 먹어내기 전에 박밀로 손브라를 포커싱해서 끊어버리고 거기서 자탄에 초월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리스폰이 말려서 하나 둘씩 끊기는 바람에 두 칸을 내주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타가 종료되고 나서도 한 칸만 먹으면 되는 한타 설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단계적으로 좀 굴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한 번씩은 돌아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삼은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안 돼요.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막을 수 있고 상대편한테 기회를 아예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서로 궁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싸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궁이 없는 타이밍과 어느 순간 궁이 있는 타이밍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걸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이트윌은 마지막에 그걸 잘 이용했고 네.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공수 변경, 그리핀이 공격. 심지어 3-3이 그런데 지금은 3-3보다 더 궁이 중요한 그렇죠. 손브라가 들어가 있는 솜츠 조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공수리로 높이 한번 떠올라서 확인 한번 했습니다. 최소한 선수는. 그래서 위기 때로 바꿔줬고
서로 라인이 됐든 자리아가 됐든 브리기트가 됐든 이 앞라인 중에 하나가 해킹이 되는 순간 진입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방벽관리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나 자리아가 해킹되었을 때 진입각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냥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대기하고 일단 떨어지면서 에보 해킹! 직맥 도출에 빠졌거든요, 근데? 해킹 타이밍에 아가타 선수가 좀 직맥 선수 압박을 넣어주면서 시간이 잘 끌어주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칼리우스가 정리가 되면서 시간이 끌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피는. 네. 라인이 해킹되는 턴에는 분명히 뭐 자리아가 됐든 나머지 다섯 명이 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지금도 그 턴을 못 넘어간 거죠. 그래도 여전히 메리트 선수가 EMP를 빨리 돌려주고 있어서 변수가 있어요. 훨씬 빠르거든요. 예. 결국엔 뭉쳐서 싸워야 되는 조합이다 보니 이번에 EMP가 한 번에 적중을 진짜 깔끔하게 하게 되면 이소곱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EMP, 오이구. MCD가 최대한 빠르게 돌려주고 있는데 이미 다 녹았어요. 그렇죠. 진짜 빠르게 돌려주고 있는데 녹았어요. 초월이 들어왔는데 이미 팀원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채웠는데 아군이 없어요. 다 왔어! 얘들아 가지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허망하죠. 그래도 초월과 EMP가 같이 있는 턴이 한번 있으니까 EMP로 본인들도 한번 턴을 막아내고 이제 궁극기 배분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리핀이 뚫어내는데 EMP를 일단 쓴 거니까요. 20분이 넘는 시간을 부여받았거든요. 여기서 에이스가 오! 카운터공이 잘 올라갔고 오히려 압박 놓고 있거든요, 그리핀이. 자탄이 오히려 옵니다, 이러면. 버스트 선수가 자탄에 먼저 지금 꼽지를 못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자탄 자 같이 묶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에이스가 잡혔습니다. 소리 방향이 훨씬 빨라요. 빠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카운터가 됐어요. 네. 에보도 버텼고 진영이 오히려 먼저 깨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이트의 진영이 훨씬 위험해요. 지금 반전이 찍혔어요. 자 한 칸 그래서 강제로 돌진으로 들어왔는데 아유 이게 카운터 공이 반밖에 안 들어갔어요. 중요한 포인트마다 메리트가 또 EMP 방금 전에 쓴 것 같은데 왜 또 오냐고요 지금 화이트웨이 체감은 그래요. 얘네 에이스 때 쓰지 않았냐? 왜 또 오냐? 이런 체감이에요. 그렇죠. 칼리우스 2킬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와 너무 잘하는데요 메리트? 지금도 서로 자탄 썼잖아요. 서로 자탄 쓰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화이트웨이는 진영 복구를 하기 위해서 반반에 일단 빠진 상태에서 싸움을 했어요. 네네. 최대한 건물에 숨어서 상대편의 폭킹을 피해서 전열을 복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직맥 선수가 일단 아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밀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돌진으로 전장에 합류를 했었고 그 턴에 그냥 EMP 넣어버리면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에이스 선수가 이제 뒤쪽 돌아서 비거 좀 들어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핀이. 네. 근데 에이스 선수가 뒤쪽 돌아서 EMP를 썼는데 거기서 아가타 선수가 또 초월도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면서 카운터를 쳤고 그리고 에보 선수가 체력이 좀 빠졌었는데 대지분쇄를 맞으면서 에보 선수가 잡힐 뻔했는데 거기서 치오 선수가 또 소재방패 올려주면서 카운터를 쳤습니다. 그리핀의 힐러진 두 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순간을 잘 넘기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 메리트 선수의 EMP까지 왔고요. 이게 계속 그리핀이 궁극기가 한 틱 좀 빨리 오거든요. 맞습니다. 치우 선수 소리방벽도 방금 전에 대지문세가 들어갔었을 때 한 2, 3퍼 느렸으면은 네. 쓸었어요. 그거 다 잡았습니다. 대지문세 그만큼 잘 들어갔는데 네. 딱 마침 소리방벽이 올라갔고 대지문세 카운터가 되면서 한 페이지 더 끌고 가고 자탄 싸움이 되게끔 만들었고 그 덕분에 화이트웨일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궁극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뒤로 빠지는 장면까지 나와서 여러모로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싸움의 구도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궁 사이클에서 좀 답답함이 보입니다.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만큼 A 지점에서 더 많은 궁을 좀 뽑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오오 진짜 포커싱 덕분에 체력 압박 많이 받았죠. 그렇죠. 2층 지역 돌아서 2층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웨일은 여전히 좀 메리트 선수가 EMP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왕이면은 개인적으로는 EMP보다는 해킹 이득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치오가 자리아 해킹한 다음에 밀고 들어오기. 예. 네 반절 나눠버리고 일단 밀고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킬이 안 나와서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저스트. 아, 치오. 2층 지역에서 대기하고 다 치오가 프리판으로 네. 떨군 것도 그렇고, 지금 저스트 잡아내준 것도 그렇고! 치오! 치오! 하드캐리! 치오!
칼리오스 선수를 해킹하고 난 다음에 주는 방벽과 셀프 방벽이 없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면서 화이트 웨일이 순간적으로 라인하르트 에보 선수를 포커싱을 했어요. 근데 해킹 타이밍 때 정리가 안 되게끔 뒤로 잘 빠졌습니다. 네. 그리핀이 전열을 유지를 하면 뒤로 잘 빠졌고 급하게 들어오면서 화이트 웨일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진영 자체가 약간 흐트러져 있던 사이에 치오 선수가 위를 돌아서 소리방벽으로 저스를 떨어뜨려주면서 6대5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리핀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루시우가 주도를 하면서 한타를 지배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 치오의 진짜 슈퍼플레이. 그러니까 화이트웰이 2층 지역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간 보고 있었는데 직맥 선수가 이제 치오 선수 이제 소리 파동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혼자. 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아래쪽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치오 선수가 벽 타면서 계속 떨궈주는 플레이. 아 너무 좋았습니다. 해킹 이후에 굴리려고 했다가 실패를 해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좀 머뭇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킬이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머뭇거림이 생기게끔 지금 그리핀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 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5분 57초.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리핀이기 때문에 일단 여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지금 우리 아군 솜브라가 상대편 솜브라에 비해서 EMP를 더 훨씬 빠르게 돌려준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선 공격과 비슷하게 풀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5분이 넘어요 지금. 굉장히 여유롭죠. 그렇습니다. 한 칸만 먹으면 되는 상황이라 여유 있게 침착하게 좀 천천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에이스가 견제해주는데 아~ 최세환! 이게 부담이 이제 되잖아요. 상대편이 나보다 EMP가 빠르다. 그래서 조금 한 발이라도 더 쏠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맥에 일단은 제압을 써서 에이스 잡힌 거 그 복수는 해줬어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5-8-5 체킹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추가 전개 안 됐어요. 속도가 죽어서. 무리하다가는 본인들도 숫자가 적어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반 빠졌습니다. 한번 말리면 야 장지훈! 예. 막돌진 좋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화이트 웨일은 네. 그리핀을 좀 말리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한번 날리게 해서 그걸 계속 굴려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EMP와 초월 싸움이에요. MCD가 그나마 지금 80%거든요. 근데 EMP가 미세하게 빨라요. EMP가 미세하게 빠릅니다. 네. 아니요 이제 더 빨라요. 자, 미세하게 99. 빨랐는데 순식간에 20%가 불었어요 지금. 아니, 지금 40% 차이잖아요 네. 지금. 지금 이미 찼거든요. 아니 무슨 메리트 시간 벌어야 돼요. 시간 벌어야 돼요. 어떻게든 초월을 진짜 영혼 끝까지 끊어 모아서 네 초월로 막아야 돼요. 여기 초월 초월 자자 MCD 빈건요. 이야 이거 자 MCD 아 맞았어요. 들어왔는데 맞았어요. MCD 바로 마무리. 어프로치 준비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게이지 올리고 있는 그리핀 이거 꿈속에 나옵니다. 아 이거 이불킥 깍이거든요. 경기 마무리 3대0. 꿈속에 메리트 나와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버워치 선수들은 네. 꿈에서도 이제 오버워치 꿈을 꾼다. 워낙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몇 명 있대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요 진짜 자기가 잘하다가도 막 하드캐리하는 그런 장면이 막 나왔어요 꿈에서. 네네. 근데 옆에서 메리트가 해킹하는 거죠. 나름 MCD 선수 최대한 당겨줄 수 있는 만큼 당겨서 군기 충전을 했는데 딱 채웠는데 예. 채운 순간에 EMP가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거는. 맞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예. 마지막에도 EMP가 딱 모이는 순간에 EMP를 맞아버려서 그대로 끝나버렸고 계속 좀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웨일 그만큼 빠르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핀은 오늘 전혀 빈틈을 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화이트 웨일은 정말 야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경기인데 좀 쉬엄쉬엄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리핀은 전혀 빈틈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리핀이 얘기하기에는 이거죠. 야속할 게 뭐가 있어. 잘하든가. 승부의 세계는 잔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두 팀 다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핀도 그렇고 화이트 웨일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그리핀에서 미친 선수 한 명이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말 다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 꼭 한 명 지금 미친 선수 한 명이 있어서 네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그리핀과 화이트 웨일의 경기는 MCD의 초월이 먼저 차냐 메리트의 EMP가 먼저 차냐 그쵸? 이것만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월이냐 EMP냐 카운터가 되느냐 6인궁이 다 들어가느냐 네. 지금 이 싸움으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4세트도 일단 비슷한 양상으로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솜브라가 못 나오는 전장을 좀 선택을 해주던지요. 참 MCD가
MCD는 MCD가 진짜 입을 킥할 것 같아요. 자다가 아, 이 정도면은 계속 아우. 꿈에 나올 때마다 아침에 맞습니다. 일어나면은 두 손에 땀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내가 그때 아 그러니까 초리 아 누워서 이제 잠을 딱 딱 깰 때 딱 깰 시점에서 MCD는 항상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아빠 선글라스 부셔스 이 소리가 계속 들릴 것 같아요. 베개맡에다가 이제 메리트 그리고 밑에다 EMP 딱 이렇게 저 종이로 붙여놓고 이제 인형에다가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떠오릅니다 이제. 예. 네. 부적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예. 자 이렇게 3세트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핀이 이제 볼스카이 인더스트리 3세트 가져가게 되면서 스코어 3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는 가져갔어요 그리핀이. 네. 예, 마지막 그래도 뭐 유정현미는 거뒀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마지막 세트인데 화이트웨일은 여기서까지 내주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이제 인전무태 그런 느낌으로 네. 계속 이제 마지막 4세트 이제 3세트까지 밀렸으니 4세트에서 좀 뒤집는 모습 보여줘야죠. 66번 국도입니다. 66번 국도 다양한 건 많이 나왔죠. 4대 조합도 많이 나왔었고 뭐 솜추도 나왔었고 치즈 조합도 나왔었고 바스티온 포함한 조합도 나왔었고 뭐 엑셀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스티온 시메트라로 건물 위에 올려가지고 상대편 방벽 갈아버린 다음에 밀어버린 것도 나왔었고 굉장히 많은 거 나올 수 있어요. 많은 거 나올 수 있는데 기본은 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본은 네. 네. 그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게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어제 6일차 경기에서 266번 국도 애쉬도 등장을 했었고 뭐 4대1 조합 뭐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경기 7일차 경기 첫 번째 경기 66번 국도가 나왔는데 과연 어떤 조합이 나올지 경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국도입니다. 스코어 3대0 사실상 경기는 그리핀이 가져갔지만 화이트웨일은 이번 세트 잡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시키고 싶을 겁니다. 하나라도 따야죠! 화이트웨일은 화이트웨일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진짜 응원해주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아 그렇죠. 폭시즈 때부터 응원해줬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사실 이번에도 진짜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본인들도 굉장히 좀 슬플 텐데 마지막 세트라도 마지막 일정의 마지막 세트라도 잡아내면서 클릭들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일단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버스 떠나기 전이잖아요 아직은.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중간 과정을 봤을 때. 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마지막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경기 시작. 화이트웨일은 다딜 조합을 일단 들고 나왔어요. 솜브라에다가 아예 그냥 포킹 저격수 두 개까지 넣어서 아예 그냥 원거리에서 쏴버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필은 여전히 뭐 솜추가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솜추로 이득을 보고 있고요. 이 작은 지하 동굴에서 이득 못 보게 최대한 빨리 갈가 먹어야 돼요. 일단 아가타가 먼저 잡혔거든요. 원래 이 지점에서 버티는 거는 최대한 좀 킬을 당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버티고 어느 정도 방벽에 깎였을 때는 관리하면서 이제 주유소 바깥쪽까지 좀 화물 주다가 주유소 쪽에 이제 왔었을 때 이 지점에서 지금 보이시는 앞 지점의 문 쪽이나 반대쪽에 있는 그 동굴 앞쪽에서 화물 계속 홀딩해 주고 시간을 버는 건데 그 전에 지금 너무나 빨리 킬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조합을 바꾸죠. 버티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바꿔요. 바로 그냥 다이브를 같이 해서 예. 혹은 오리살에 노려서 화물 쪽을 밀어버리던지 아니면 그 딜러 하나씩 노려버리던지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만 넘어가면 지금 화이트웨일이 훨씬 좋아요. 궁도 많고. 자, 거리 뛰어드는데. 거리 잘 벌렸습니다. 그렇죠. 에버가 체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초반에 어쨌든 본인들이 먼저 컨셉 잡고 나왔는데 그 컨셉이 먹히고 있잖아요 지금. 아, 에이스. 네. 해킹으로 또다시 이득도 받고. 계속 전진합니다. 갉아먹는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허물 계속 가요. 허물 1거점 차지 완료. 화이트웨일. 좋죠. 조합을 바꾸긴 했지만 그리핀이 뭔가 뭉쳐서 포커싱을 통해서 이득 보는 장면들이 아직은 나오지 못하게끔 리스폰을 잘 말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득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을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극기도 괜찮게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 3층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장이기 때문에 파라, 한조, 위도 이런 것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용일경대 들어왔습니다. MCD. 아마 그리핀은 딱 한 번만 막으면 돼요.
뭐 다른 딜러들도 딜러들인데 저 화물을 한 번만 빼서 내게 되면 힘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 한 번이 너무 힘듭니다. 방금 MCD 예술이었어요. 아가타 잡는 장면. 맞습니다. 일단 접근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화물 위치로 접근이 안 되는 게 문제라서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화물 위치가 좀 이 문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좀 시간을 오히려 넉넉하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네. EMP가 최대한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시간을 일단 끌어주고요. 발키리 일단 쓰면서 오파로치 압박 주고 EMP 잘 EMP. 들어갔어요. 그렇죠. 3궁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마무리만 확실하게 되면 되는데 킬이 아직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 EMP. 자 근데 메리트도 잡혔어요. 이거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운터공 올려주면서 화물 지역을 일단 증맥 선수 밀어내면서 먹어냈기 때문에 일단 화물은 멈춰놨는데 딜러가 다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킬 만들어내면서 화이트 웰이 깎아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확실하게 밀어내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밀어내지 못했거든요. 계속 오히려 다방면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데미지 입을 수 있어서 자 일단 MC 확실한 매드 필요합니다. 예, 수리방벽은 좀 에보 이 킬 에보 좋아요. 방금 이거 끊어주는 플레이거든요. 여기서 에이스까지 이름을 끊었죠. 결국 궁극기 타이밍 한번 넘어가고 화물 지점 뺏은 다음에 에보가 다시 왔었을 때 지원각 쪽 한번 잘라주면서 흐름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증맥 선수는 화물 쪽에 못 왔잖아요. 그게 일단 굉장히 컸고 계속해서 일단 화물 쪽에 붙어서 싸움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리스폰이 말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해주는 게 아니라 리스폰에 맞춰주고 화물을 최대한 땡겨서 플레이 해줬던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태환 여기서 탱커 공이 많아서 할만해요. 자 침폭기 일단 깼고 네, 상대편은 딜러 위주라서 할만합니다. 원시의 분노도 있고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에버가 또 해주고 있죠. 위도우메이커도 잡았죠. 다딜 조합은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땐 강력하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포화까지 그냥 써버렸고요. 그렇지. 잘 준비합니다. 최소한의 뜸 잡힌 상황이고 EMP까지는 한번 써보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화이트 웨일 실제로 EMP까지는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가타 선수가 카운터를 쳐주고 들어오는 거 뭐 자폭을 한번 끊어주고 용검까지 모아주게 되면 더 크게 말릴 수도 있어요. 네네. 이렇게 봤거든요. 오! 아가타 일단은 먼저 총을 탔어요. 잘 뺐습니다. 좋았죠. 거기다 최세한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에이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한번 딱 들려주고 네. 초월 딱 빼주고 자폭도 애매하게 빠졌고 다시 한번 또 리스폰이 말리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기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화이트 웨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스 이번에는 뭐 굉장히 좀 게릴라성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창주 잘 끊었고요. 비비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용검을 결국 꺼내야 되는데 용검 꺼내 전에 지금도 마무리가 됐고 그냥 일단 몸으로 비벼주는 플레이. 시간 달가 먹깁니다. 홀딩. 이러면은 이것 좀도 차지할 수 있죠. 한 번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EMP에 포화도 있고 증폭기도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무슨 조합이 됐든 간에 한 번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 파라는 갈아주네요. 뻘을 버리고. 근데 증폭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증맥은 계속 유지합니다. 네, 계속 끌고 옵니다. 예, 유지해요. 위도우도 지금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 허리 끊기. 용검과 EMP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턴이긴 합니다. 아직 우리는 해킹해서 해킹이 된 상태라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최세환은 이번에 에이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메리트만 있느냐 나도 있다라는 걸 에이스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전 유도가 계속 좀 잘 되고 있어요. 3택3의 싸움만 하다가 좀 한번 틀어주니까 화이트 웨일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리핀입니다. 메리트 선수 위주로 좀 잘 풀어가다가 본인들이 주도권을 빼앗기고 궁극기 연계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니 좀 끌려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궁극기 5궁이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이제 걷어내야 돼요. 카운터 궁이 나쁘지 않게 잘 들어갔고 잘 들어갔어요. 네. 서로 카운터 잘 돼서 이러면 그리핀이 나쁘진 않아요. 네. 일단 최선 잡히고. 아 이번에 해킹. 저스트. 계속 최세현 선수가 용검을 못 뽑고 마무리가 되는 게 좀 한 템포씩 좀 화이트웨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진짜 안쪽으로 윈디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용검이 뽑혔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만큼 화이트 웨일이 잘 보고 있어요. 자, 저기서 투시 키면서 이제 버텨야 되는 공이라 아포의 킹. 자, 너무 잘 보는데요, 에이스? 최세환이 검을 뽑았는데! 겐지가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 잘 봐주고 있어요. 예! 체력 관리 다 안 됩니다. 비비고 있는 영웅들이 체력 관리가 다 안 돼요. 메리트와 최세환 둘 다 지금 피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가죠! 비비기 힘들죠. 자, 마지막! 아나! 마지막! 아나. 못 비비면서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더 이른 타이밍에 차라리 3-3에 들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겐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막상 용검으로 이득 보는 장면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집중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최세환 선수가 이제 해킹을 당했었던 모습이 보였는데 네. 그때도 용검을 들고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잡히고 그 이후에 용검을 꺼내 들어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해킹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번엔 에이스가 빛났습니다. 계속해서 상대편이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기들을 카운터를 치고 겐지는 아예 활약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득을 계속 잘 가져왔죠. 네. 자, 1라운드 화이트 웨일은 32초 남기고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이제 공수 변경 그리핀이 공격을 할 차례. 사실 66번 국도에선 다양한 조합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맞습니다. 간만에 딜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딜러들 많이 나오면 재밌잖아요. 뭐 원거리에서 뿅뿅 쏘고 헤드샷 나오면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띵띵감 나오면은 아 그렇죠. 엄청 좋아하세요. 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좀 쾌감을 확확 느끼고 소리도 기분이 좋아요. 띵띵감 네. 아,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좀 3-3 위주로 좀 들고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합이 먹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조합을 한번 볼까요? 레킹볼까지 바꿔주고 이게 오. 지금 위도우를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의 차이인데 일단 디바까지는 꺼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좀 칼리오스가 잡혔는데 네. 이거는 사실 조합을 바꾸는 과정에서 뭐 무의미한 킬이고 일단 네, 일단 디바까지는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 포킹들을 좀 윈디가 그냥 아예 바꿔줬습니다. 윈디로 들어가다 녹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우리도 솜투로 흔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칼리오스 트레이서 1, 2, 3 조합이거든요. 아하! 저스트! 4세트 들어서 저스트의 에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이 조합을 뚫는 데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위도우긴 하거든요. 만 위도우를 들어주면 좋은데 그리핀이 위도우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셀리 선수잖아요. 근데 셀리 선수가 지금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조합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해킹 실케어 받고 있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메리트 사실상 강행 돌파거든요. 예. 어그로를 통해서 뒤쪽 라인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주고 그 사이에 화물을 밀어서 거리를 좁힌 다음에 힘으로 밀겠다는 생각인데 잘 화이트 웨일이 그래도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리를 벌려주면서 MCD도 좀 트레이서 딜이 있는데 MCD도 에임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칼리우스 선수가 어그로 잘 끌어주고 있고 그 사이에 화물을 많이 밀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저스트 선수가 지금 저기서 푸시를 쳐놓은 상태라서 위치 다 보이죠. 보이시죠? ENT 포화턴이 오기 때문에 아 저스트! 칼리우스가 또 마무리됐습니다. 계속 이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 쪽까지 앞쪽까지 밀기는 했는데 네. 결국에는 증맥이 홀딩을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굴러가는 건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멈춰 있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잡고지 화이트 웨일 선수들은 네. 그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지금 그리핀 답답해요. 꽉 막혔어요. 예. 어떻게든 좀 들어가서 난전 유도를 하고 진영을 깨고 싶은데 막상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No, just. 2층을 가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조합이라 이거죠. 아 고통받아요. 메리트까지 마무리 시켜줍니다. 예리한데요 에임. 계속해서 핵심 저격수들 그리고 좀 이 원거리 포커들이 좀 견제를 많이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화이트 웨이. 네. 아직까지 수비 잘하고 있어요. 은신에서 그리핀에서 지켜보고 있는 에이스 뒤쪽 그리핀을 뚫으려면 이 EMP가 진짜 극한의 이득을 봐야 돼요. 돌아와서 에이스도 여기서 EMP
EMP도 살짝 애매하게 지금 전개가 됐고 퍼센트 이득이라고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남은 시간 1분. 남은 시간 1분. 리스폰을 말리게는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에이스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오파로치 선수를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가 있어서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깔린 상황이고 정선 투시 또 켜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결국 그냥 초기 2-1-3으로 돌아왔어요. 지원과 궁만 세 개인 채로. 네. 여기서 이걸로 뚫어야 되는데 그나마 EMP 빠지고 지원과 궁 두 개 남아서 나쁘진 않거든요. 포화를 최대한 칼리오스가 잘 막아주거나 메리트 선수가 해킹으로 끊어버린 다음에 지원과 궁의 힘으로 밀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MCG 선수가 뒤를 같이 잡아주면서 뭐 네. 지원과 하나가 해킹당한 턴에 뭐 초월을 빼버린다든지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변수는 많아요. 송브라트리사! 이런 MCD! 거! 이런 거! 조회 빠지고 주먹가 터지기! 이런 거 나오면 안 됐는데! 나왔어요! 그걸 MCD가 끊어줘요! 아, 이 변수가 지금 제일 최악의 수였거든요. 저거만 안 나왔으면 사실 끌어갈 수 있는 게 많았어요. EMP도 없었고, 포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나와버려서! 최악의 변수를 지금 MCD가 만든 거 아니겠어요? 최악이 됐어요. 진짜 최악이 됐어요. 이러면은 포화를 웬만하면 수면총으로 막고, 소리방벽으로 EMP 카운터 쳐주고 밀어야 됩니다. 칼리오스도 웬만하면 터지면 안 돼요. 네. EMP 역으로 맞았어요. 치유가 맞았습니다. 네. 메리트 잡혔고요. 포화까지. 칼리오스가 끊어주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체력관리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 비비게 좀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좀 밀려날 수 있어요. 예, 최세환도 앞쪽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고요. 그나마 아가타 살아있어서 체력 유지되고 있는데 부착 먹었고요. 그렇죠. 아, 들어갔네. 들어갔는데 킬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일단 로그에 안 떴으니. 네. 예. 프리방벽 유지하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가타가 그래도 프리 힐각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붙이고는 있어요. 강화제까지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잘 나왔습니다. 위기를 잘 넘어왔어요. 아가타 프리 힐각 이게 좀 컸고요. 화이트 웨일은 한 번 더. 자, 요 다음 거. 다음 거 보는 거. 요 다음 거. 아! 저스트. 저스트. 이 잡으러 갈게 지금 안 보이죠 당장에. 안 보이죠? 네, 에보가 일단 뛰긴 했는데요. 잘 빠졌고요. 훅샷 해서 그래도 칼리오스가 장지훈 잘 잡았습니다. 이득은 계속 튼커라인 일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깨고 파렛이 없어요. 전투로 체력 없거든요. 힐러 없습니다. 힐러 없어요. 힐러 없어요. 에보이킬 EMP 전개 안 됩니다. 와, 이걸 밀었어요. 이거 가요. 마지막에 그리핀 마지막에 진짜 위험했는데 초월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아나로 바꿔서 아나 그리고 디바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밀었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나왔었던 그리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냅니다. 막효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밀어냈습니다. 와, 진짜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주도권 가져오죠. 궁극기 상황이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주도권 일단 가져옵니다. EMP 자폭 연결도 충분히 가능하고 양쪽 다 EMP 턴이기 때문에 EMP를 먼저 활용하는 쪽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그리핀은 더 굴리고 싶을 거예요. EMP! 예, EMP! 서로 마기 EMP입니다. 자폭이 일단 먼저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죠. 자, 둘. 둘씩 일단은 교환. 아, 근데 인파이팅의 강한 조합이 안쪽에서 망치질하면서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러면은 그리핀이 네. 이득이죠. 계속해서 좀 안쪽에서 받아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그리핀이었기 때문에 네네. 먼저 킬도 많이 만들어냈었고 라인이 킬을 따라가더라도 굳히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물이 계속 갑니다. 어느새 커브 구간 지나서 화물 이거점이 보이는 지점까지 왔어요. 대지근세만 잘 막아내면 집결 힘으로 충분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맥 포커싱 MCD 아예 그냥 해킹으로 구조와 목걸게 막아놓고 증맥부터 네. 그냥 노리고 있거든요. 증맥, 그렇죠. 포커싱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와, 속도가 빨라요. 빨라요. 갑자기 빨라졌어요. 뚫어내고 난 다음부터 엄청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혈 한번 뚫어주니까 막힘도 한번 뚫으니까 네. 온 몸에 그냥 생기가 돌죠. 네.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고 네.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습니다. 막힌 거 뚫어주면 시원하거든요. 거기다 메리트도 이제 또 슬슬 살아오죠. 그리핀 선수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하죠. 거기 입구에서 시간 엄청나게 낭비를 했으니까요. 아이아까지 이제는 바꿔주면서 맞춰갑니다. 메리트, 메리트 EMP 왔어요. EMP 카운터 칠 수 있는 공이 곧 오기는 하는데 자, 먼저 올 겁니다. 떨어지면서 EMP! 네, 그래도 카운터로 올라갔어요. 카운터로 올라갔는데 네. 버티고 있거든요. 역 EMP 가능합니다. 대지분세, 대지분세. 들어가지 않았고. 역 자, 여기서 에이스, 아! 중맥!
일단 대지문서를 압박 넣으면서 방벽 못 내리게 만들고 에이스가 안전하게 EMP를 넣을 수 있는 각도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침착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이동기를 쓰지 않고 위치 반환기를 쓰지 않고 천천히 그냥 EMP로 한타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그렇습니다. 어, 뒤쪽 오, 에이스 한 번 더 타이밍 벌었어요. 거기다가 EMP 타이밍도 훨씬 앞섭니다. 바로 여기서 좀 한타 열어주면서 계속 좀 시간을 끌어주는 게 지금 지원가군 하나 더 빨리 빼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화이트 네. 레이디. 어, 자 끝까지. 여기서 직맥이 포지션 되게 좋은데요? 한타 열기 되게 애매한 위치예요 지금. 못 들어가요 그래픽. 궁극기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직결치고 쭉 들어오는 게 지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2층으로 빠지면서 거리 벌려주면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진영 활용이 좋습니다. 땅에 쓸리는 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홀딩만 하면서 화이트 웨이 활용 잘했어요. 차타니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러면 아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진짜 역차탄에 묶였고요. 이러면 킬이 나오죠. 아 차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차탄이 좀 아쉬웠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러면 그리핀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지원과 궁이 남았거든요. 저 다탄이 예. 지원과 궁을 빼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이거 킬 만들어내면은 다음 한 점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안 돼요. 킬이 안 나옵니다. 그냥 EMP만 빠져버린 거고 메리트의 EMP 그러니까... 메리트의 EMP EMP 한방 싸움입니다. 왔어요. EMP 카운터는 됐어요. 카운터는 됐습니다. MCD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원가야 한 채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치유를 먼저 잡아내고 소리발목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원가의 지원력에서 화이트웨일이 앞서고 있어서 진영 깨고 이득볼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초월도 끝났고요, 아가타. 대지문서까지 찍었고 진영 깨놓고 네. 이득 보고 있습니다. 에버도 마무리시켜주고요. 추가 시간 타들어가는데 여기서 칼리오스가 한번 비빕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 마지막까지 쓰면서 하지만 비비지 못하면서 결국 화이트 웨일이 네 번째 세트를 따냅니다. 그리핀이 좋은 장면을 두 번째 포인트 이후부터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에서 뚫어내면서 워낙에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에서 좀 주도권 빼앗겼을 때 얼마 기회를 많이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도 공격 많이 하지 않았는데 금세 시간이 없어졌네 라고 느낄 만큼 그 첫 번째 때 굴러갔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번째 세트 66번 국도는 그래도 화이트 웨일이 따냈어요. 근데 전체 스코어로 봤을 땐 그리핀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경기는 그리핀이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1승을 추가하면서 이번 트라이얼 일정을 마무리하는 그리핀과 화이트 웨일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에 화이트 웨일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은 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보여주면서 네. 시즌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한숨 덜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핀도 그래도 유종의 미 거두면서 시즌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화이트 웨일이 완막할 수 있었는데요. 아 그렇죠. 예. 네. 이제 첫 번째 화물 거점을 내주지 않고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었고 근데 결국에는 뭐 막아냈으니 네. 화이트 웨일은 좀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봤을 때 MCD 선수의 그 펄스 폭탄 대박이 네. 아 대단했어요. 그 이후에 침착하게 대처한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나로 바꿔주고 집결 부리기 때 디바 아나가 살아남으면서 네. 거기서 리스폰이 맞춰지고 추가로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와서 그렇죠. 다행히 두 번째 포인트까지 끌고 가는 맞습니다. 상황이 이어졌고요. 참 그 그리핀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혈 한번 뚫어주니까 시원하게 또 가잖아요. 네. 예. 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화이트 웨일이 막아내게 되면서 결국 네 번째 세트 66번 국도는 화이트 웨일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코어 3-1로 그리핀이 이제 3점을 먼저 따냈었기 때문에 경기는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그리핀과 화이트 웨일의 경기는 스코어 3-1로 그리핀이 가져가면서 이 두 팀은 이번 트라이얼 일정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블라썸과 BM호크가 만났습니다. 네. 예, 블라썸도 좀 어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사실 1세트를 어제 긱스타와 만났었는데 1세트를 블라썸이 따냈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내리 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블라썸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BM호크는 어제 메타하테나 갈 길을 바꾼 메타하테나를 잡으면서 승리를 또 따냈어요. 상대편을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블라썸이 이런 BM호크를 잡게 된다면 다음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즌 마무리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비에무크가 이번에 블라썸을 잡게 된다면 차기 시즌 그렇죠. 트라이얼을 바라보는 입장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 진짜 기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